그러니까 훨씬 더 간이 덜 세요. 5등 정도 수준. 뭐 오늘 제가 엄청나게 줄을 서가지고 예약을 하 어딥니까? 바로 빙수야 다 빙수야 빙수야 투! 지금 빙수야 2호점 예약하러 제가 해화역에 왔는데 와 예약하려는 사람들 줄이 엄청 긴데? 지금 현재 시각이 6시 25분인데 6시부터 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6시 5분에서 10분 사이 조금 늦게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도 줄이 지금 이만큼 길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빙수야 2호점. 와 유튜버 한다면 대단하네.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끝났구나. 끝났죠? 네 지금 마감됐어요. 전략을 다시 짜서 내일 다시 와야겠네. 제가 오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빙수야 2호점 예약에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5시 조금 넘었고요. 오늘은 1시간 빨리 왔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벌써 줄이 있다. 현재 시각 5시 50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줄이 이만큼 있고 그래도 이만큼 다 나와 있습니다. 10분 뒤면 이제 예약을 시작할 것 같아요. 6시 1분이고 줄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뭐 저는 여기 왔을 때 줄이 딱 끊겼어요. 조금씩 예약을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꼭 예약 성공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면. 안녕하세요. 저 제일 빠르면 좋은데요. 네. 제가 줄을 기다리면서 느낀 게 네. 유튜브에 보면 이제 빙수야나 이런 유명한 데 가면 아 유튜브를 하시면 안 되고 너튜브로 너튜브. 너튜브. 아 우선 방송 공중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네, 너튜브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네. 그런데 예약을 다 해놓고 가서 이제 먹는 것만 딱 찍어서 보이는데 실제로 그거 보고 가는 일반인들은 굉장히 줄을 많이 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제키 지금 저기 삼거리 보이시죠? 야 저기 가서 가면은 바로 보일 거야. 보면은 깜짝 놀란다. 야 어 전화 왔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바로 앞입니다, 사장님. 오시면 되겠네. 아,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어? 저 여기 알아요. 저 여기 와봤어. 여기 원래 맥주집이었어요. 맞아. 네. 맞아, 원래 네, 맥주집. 저 여기 알아요. 저 여기 왔었던데요. 그거 접고 이거 하신대요. 그 사장님 그대로.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제 촬영도 한다고 했는데 촬영도 괜찮겠죠? 네, 네. 2층. 아, 네. 감사합니다. 나 여기 다 왔었던 데라. 생각보다 조용해 여기는. 메뉴는 알아서 나오는 건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오는 거 그게 있다고 하던데. 아, 떡볶이랑 똥꼬리 세트 하시는 거죠? 네. 뭐야 이게?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여기가 약간 메뉴 안 물어보고 막 줄 데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 난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자리는 조금 많이 남는데 공간이 네. 확실히 예전에 우리 양푼항보다는 크긴 해요. 어? 뭐 벌써 먹었나?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 원래 맥주집이었나요? 네 맞아요. 이 친구가 그때 헤어지고 혼자서 맥주 먹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아니 근데 같이 얘기 나누면 좋으니까 그렇죠, 즐겁잖아요. 네. 좋잖아요. 정말 즐겁네요. 저는 뭐 이런 말까지 안 해서 그렇게 막 좀 나약한 모습 싫다? 야 뒤죽기를 막 하는 나약한 인간 강제차 네. 혼자 술 먹던 그 행동도 제가 오늘 JK가 제일 바랄 수 있도록 양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호아 근데 같이 하자. 팀브 이거 한번 그래 떡볶이 한번 때려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떡볶이 더 좋아합니다. 지금 딱 봤을 때 약간 밀떡 필이 없잖아요. 있긴 한데 제가 먹으면 제 떡볶이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밀떡 떡도 너무 쫄깃하고 떡도 쌀떡인가 밀떡인가? 아, 저는 사실 밀떡 쌀떡 가리지 않습니다. 전 양념이 더 중요하게는 스타일이고. 야, 근데 이거 떡볶이 맛있다. 공지한데? 솔직히 말해도요? 남편보다 훨씬 맛있어. 제가 말하는 훨씬은 진짜 훨씬. 아니 국물은 또 이걸로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면의 양이. 아, 난 가락국수 너무 좋아. 보이죠?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웬만하면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할 법한 정도의 양이에요. 지금 상당히 맛있습니다. 베이비 원몰 추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가락국수 훨씬 맛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간이 덜 세요. 우동 정도 수준이고. 아, 죄송한데요, 식사하러 오시죠? 그럼 제가 오늘 JK가 치킨 바랄 수 있도록 양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동 정도 수준. 멘트에 집중하시라고 옆에 서포터 하겠습니다. 간도 딱 좋아. 간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 강남의 제일 재면소라고 알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거기서 그거 하고 또 돌아왔어요. 누나, 내가 생생우동 느낌 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억울하게 하나 있는데, 이건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피디님들 먹여라 뭐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이 잘 먹지 않아요 항상? 그런 댓글 안 나세요? 감사합니다. 빙수가 나는데 믿지 못하시겠지만 빙수야 원래 빙수집이래요. 이거 아까 뭐 얘기를 보니까 딸기총도 직접 하시는 거라고. 그쵸, 저도 들은 사실이에요. 하더라서 식감은 나쁘지 않네요. 어, 진짜 딸기 맞네. 양푼나 고기보다 나는 퀄리티는 좋은 것 같거든요. 일단 생딸기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그거만 했을 때는 얼마죠? 떡볶이 5,000원인가? 5,000원이었던 걸 기억하긴 합니다. 튀김이 많으니까 떡볶이가 5,000원이야? 근데 난 궁금한 게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걸 서비스 준다고? 빙수집인데 빙수를 서비스로 준다고? 이게 기본 찬이에요, 그러면? 김치 깍두기 주듯이? 아, 저희 혹시 사이다는 따로 여기서 시켜야 돼요? 아, 그 사이다 콜라 있어요? 코카콜라? 네, 있어요. 코카콜라 하나. 아, 그럼 사이다 두 개 초코콜라 하나 맞으시죠? 네네, 그렇게 주세요. 내가 많이 마시게 내가. 왜 나는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확실한 거는 양푼한테 너무 죄송한데 조금 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난 거 훨씬 더 플래티넘급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으실골 아시오? 으실골, 으실골 아세요? 몰라. 브론즈, 실버, 골드라고 이제 게임하면 하위 3팀이 있거든요? 그 안에 같은 티어야. 사실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얘네 플래티넘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약간... 격양됐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이런 말 할 때 민망해서. 아, 여기는 약간 좀 골드, 양푼한 실버. 이게 하나죠?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확실히 많이 준다. 많이 주긴 한다. 와, 일단은 기본부터 한번 가봅시다. 기본은 당연히 감자튀김. 감자가 좀 종류별로 많고. 중국식 그 연유, 어, 콧빵. 응? 콧빵이 좀 단데? 그 홍콩 반점 가면은 콧빵에다가 연유를 주는 게 있어요. 뿌려주셨네. 이것도 지금 신전에서. 아, 내가 되게 좋아요. 어? 아, 치즈스틱. 그 치즈스틱에 파슬리가 뿌려져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맥도날드나 롯데리, 어? 여긴 또 안 뿌려져 있네. 아, 고구마네. 우와, 이거 짱 맛있다. 얘는 지가 치즈고. 아, 혼종이구나. 괜찮죠? 확장 늘어나요. 당근이네. 맛있는데? 절대 센티나지 않아. 일단 이게 전, 뭐죠? 이거 좀 잘라볼게. 이거는 약간 야, 뜨거울걸? 팥빵 그런 거 아닐까? 계란 아니겠지? 아, 존나 뜨겁다. 팥빵. 아, 팥이다. 우와, 이거 좀 참신한데? 약간 중국식처럼 이렇게 튀겨가지고. 어. 그 튀김 퀄리티 너무 좋은데? 엄청 좋아요. 봐봐, 근데 나 지금 이게 마요네즈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찍어 먹으려 했는데 어묵이나 마요네즈 찍어 먹어. 생각보다 맛있다? 아, 그래요? 느끼한데 맛있어. 뭔가가 맛있어. 괜찮네요. 뭔가 느낌 있지? 필 있지? 마요네즈가 진짜 마요네즈다. 진짜 리얼. 이거 마트에서 파는 마요네즈. 어, 노란색 오뚜기. 아니, 떡볶이가 진짜 괜찮은데. 떡볶이가 진짜 괜찮아. 지금 그 맛이네. 찍어 먹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맵지도 않고 칼칼하면서 약간 뽀득하고. 아, 감사합니다, 코코볼.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 명이 와서 15,000원이면 진짜 그냥 괜찮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진짜 뭔가가 많이 남아도나 봐. 어. 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찍어? 마지막에 나가는데 이거 주시길래 나한테 이제 어, 너무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뭐 그런 건 잘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그냥 저분 내봤을 그냥 저희를 아예 모르세요.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오늘 그 빙수야. 네. 와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당연히 아쉬운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다 하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가 음료수를 제외하고 지출한 금액이 15,000원인데 그쵸. 저 정도야. 그리고 범과 저와 지금 조이 PD님이 이렇게 배부르다는 거는 가성비 최고 끝판왕의 분식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이거 보고 또 좀 네.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오히려 좋은 게 일반인의 시점에서 오셔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쵸. 여러분 네네. 저처럼 애매하고 오시면 이틀 줄을 서야 네.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전달해주는 네. 시장조사 앞으로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늦냐 하시는데 사실 저희 회사원이에요. 저희도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쪽 가서 기다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을 해야 일을 되니까. 해야 되겠죠. 이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사랑 부탁드릴게요. 알림과 댓글도 부탁드려요. 찍자, 깜, 찍자. 네, 이런 거 빼야 될 거 지금 욕 많이 먹고 있는 거. 손빡 적셔주세요. 목을. 아, 미치겠어. 아,
나도 한번 방송하는 거야. 저희 스튜디오인 줄 알아. 너가 나한테 자꾸 예능 그거 잠깐 말 잘해. 여기서도 바른 예능 거 같잖아. 야, 내가 예능 안 했잖아. 바른 말.